오늘은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자들이 주장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모든 내용의 글은 여성이 작성하고 여성이 댓글을 달았다는 거 명심해주세요. 일단 2023년 10월 15일 여성시대에 이런 글이 올라오죠. 그래서는 30대 40대 남성 가구에게 뭔가를 지원하는 게 열받는다. 가장 젊고 돈 벌기 쉽고 힘센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는 게 어이가 없다. 우리 한여들은 오늘도 밤에 잘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하며 생명과 신체 침탈 폭력을 밥 먹듯 겪는데 왜 지원 안 해주냐. 나는 트윗 동료의 글을 보고 화를 내고 있죠. 그리고 재밌게도 남자들끼리 이혼했냐, 한국은 왜 이혼한 남자만 챙겨주고 이혼한 여자는 챙겨주지 않는 거냐. 저는 이혼녀인데 아침 저녁 아이 등하원에 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육아로 몸을 갈아야 하는데 기가 차는 일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한녀들은 남자들에게 가는 여가부의 지원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여가부 등신놈들이 언제 남성들에게 지원을 했다고 저지랄을 하는지 여러분은 의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여가부에서는 독거 남성들을 위해서 562가구에 7천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했던 내용이 있죠. 그리고 싱글대디 혹은 남성 1인 가구를 만나서 법과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습니다. 여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자만 존나게 지원해주는 게 짜증난다. 그냥 독거 노인으로 다 뒤지게 놔둘 것이지 왜 저러는 건데? 안락사시키면 자존감 떨어질 일도 없을 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족같은 게 내가 낸 세금으로 정부에서 저딴 한남들 지원하는 거 어이가 없어.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화를 잔뜩 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수많은 여성들은 이 내용을 보고 현 정부를 향해 욕을 하며 여성을 위한 정치와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비판하는데, 싱글대디들과 간담회를 한 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고, 진선미라는 인간은 지금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에서 역임했던 장관년이죠. 그리고 562가구에 7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저 이야기도 잘 찾아보면 2019년도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전임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62가구에 7천만 원을 각각 지급한 게 아니라 한 가구당 약 12만 원의 돈을 지급한 게 전부입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2019년도에 562가구에 남성들에게 12만 원 제공했다고 온 나라에서 남자만 지원한다 지랄하는 거죠. 실제 춘천시에서는 몸 파는 챙녀들에게 각각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걸 받은 여자들의 수는 300명이 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시점 파주에서는 자발적으로 몸 파는 챙녀들에게 1인당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남성들이 개지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족같다, 내가 낸 세금으로 정부에서 저딴 챙녀들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말을 하는 남성들 어디 보신 적 있나요? 독거 노인들 562명에게 12만 원 줬다고 저지랄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챙녀 한 명에게 4천만 원 주는 건 왜 지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아까운 건 몸 팔고 세금 안 내는 챙녀들이 더 아까운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잠재적 몸 파는 챙녀들이라서 챙녀 감수성이 넘치는 걸까요? 여자로 태어나면 독거노인이고 뭐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런 호신용품을 지원해줍니다. 2023년 수원에서는 여자로 숨쉬고만 있어도 12만원은 가뿐히 넘는 지원물품을 대주고 있는데 우리 한녀들은 왜 저런 것에는 세금 아깝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가부에서는 여자로 태어나면 집 청소도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이 내용에는 왜 침묵할까요? 독거남성 562명에게 12만원 주는 게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우리 한녀들? 독거남성 562명에게 12만원 줬다고 남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 지랄하는 우리 여자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 여자들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여성들의 바람대로 여가부를 하루빨리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저녁에 은희가 먹을 붕어빵이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몸 파는 챙녀보다 못한 게 남자들의 인권입니다.